처리하기가 여유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플라이를 굉장히 잡기가 쉽다고 판단하지만 예. 사실 오늘 같은 날은 또 위에 안개가 많이 껴있기 때문에 플라이 잡기가 그렇게 생각처럼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4번 타자 김태균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4할 7푼 2리의 고타율, 시범 경기 2개의 홈런을 때려내고 있는 김태균입니다. 역시 김태균 선수가 이 4번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에겐 네. 굉장히 안정감이 있는 거죠. 자, 초구 높인데요. 원볼입니다. 일단 주자는 그대로 두 명이 남아있습니다. 1위의 강동호, 1위의 한상훈, 투수는 임찬규, 투구수 11개. 2구째 왼쪽 또 높게 들어옵니다. 투볼. 지금 뭐 직구 스피드가 137에서 139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완벽하게 임찬규 선수의 지금 스피드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아무래도 오늘 날씨도 있고 아직 완벽하게 100%까지 끌어올리지 못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김태균이 하나 크게 노려볼 만한 볼 카운트가 됐습니다. 자, 바깥쪽. 아, 스트라이크 존이 임찬규 입장에서는 좀 더 답답해지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투수가 본인이 던져서 스트라이크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심판이 볼을 줬을 때는 정말 답답합니다. 마운드에서. 자, 또 쓰리볼이 됐습니다. 네, 그것도 타석에는 김태균 선수가 있기 때문에 네. 답답함은 두 배가 될 수가 있죠. 피하면 말로입니다. 자, 바깥쪽 다시 본인 선언 내면서 스트레스 볼넷인데요. 자, 임찬규 입장에서는